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링뉴스의 대링입니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를 날려버릴 데스티니 차일드의 시원한 업데이트 소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5월 30일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복귀 유저를 위한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찬태한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찬태한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찬태한 기자입니다. 지금 이곳은 복귀 유저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이벤트를 하길래 복귀 유저들이 그렇게나 많이 모인 겁니까? 네, 이번에 복귀하는 유저들에게 지금껏 없었던 어마어마한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우와, 이번 기회에 대차가 복귀 유저들을 단단히 붙잡아두려고 하나 봅니다. 어떤 보상인가요? 네, 이번에 복귀한 유저들... 천태한 기자! 천태한 기자, 무슨 일입니까? 아폴론? No! 이럴 순 없어. 복귀 유저들에게 이렇게나 많이 퍼주라니 too much! 그럼 지금까지 플레이하던 기존 유저들은 stupid idiot가 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우리는 이제 버리는 거야. How?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게임에 얼마나 많은 걸 쏟았는데. 개 발자 어디 있어? 나와서 턱 좀 해. 야, 아폴론, 진정 좀 해. 지금 뉴스 진행 중이야. 너? 그리고 기존 유저에 관한 보상도 있어. 이후에 얘기할 예정이었다고. What? Really? 네, 그렇습니다. 복귀 유저 이벤트를 크게 여는 만큼 기존 유저분들에게도 당연히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개 발자를 부르시길래. 안녕하십니까, 데스티니 차일드 총괄 디렉터 이영민입니다. 됐으니까 빨리 돌아오기나 해. 어휴, 진지하게 하려고 해도 도와주질 않네. 네, 그럼 형민님의 분신인가요? 굉장히 귀여운 인형으로 돌아오셨네요. 복귀 유저와 기존 유저에 대한 보상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주실 수 있어요? 네, 이번에 복귀한 유저들에겐 출석 이벤트를 통해 5성 차일드 소환권 4장과 소울카르타 소환권들 외 다양한 보상을 드릴 예정이고, 기존 유저들에게도 모나의 긴급 지원을 통해 지급되는 5성 소환권 2장을 포함한 다양한 보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보상이네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왜 스튜디오로 복귀한 겁니까? 스튜디오에서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많은 유저들이 복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보다 화려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복귀 유저 이벤트는 7월 11일 목요일 정기 점검까지라고 합니다. 점검 전에 출석만 해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변에 데스티니 차일드를 쉬고 있는 분들께 많이 말씀해주세요. 네, 다음은 월드보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월드보스는 수속성입니다. 월드보스 트라이얼이 도입된 이후 처음 등장하는 수속성 월드보스네요. 이름은 살로메라고 합니다. 네, 더불어 이번 업데이트에서 월드보스가 새롭게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이번 업데이트에서 많은 유저들이 월드보스 컨텐츠를 더 재미있고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형민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월드보스의 난이도 변화가 사라지고 보상을 전투 참가에 대한 기본 보상과 데일리 랭킹으로 변경해서 유저들이 언제 플레이를 해도 손해보지 않게끔 바뀝니다. 그리고 토벌에스에 대한 보상은 보스점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유저가 받을 수 있게 해서 기존 유저분들이 더 재미있게 월드보스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럼 랭킹을 노리는 코어 유저분들에겐 조금 손해가 되는 업데이트가 아닐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랭킹과 함께 고급 보상을 노리는 코어 유저분들도 하루 중 편한 시간에 집중해서 플레이를 하면 되기 때문에 더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모든 보스를 공략하느라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 업데이트 때 상세히 올라갈 예정이니 공지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새롭게 단장한 월드보스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6월 13일 점검 후부터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다소 지루할 수 있었던 월드보스가 더욱 재미있게 개선될 것 같네요. 자세한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라그나 브레이크, 즉 레이드 소식입니다. 드디어 3챕터 레이드가 시작된다고 하죠? 네, 드디어 시작되는 3챕터인 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마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악마 이브, 그리고 이브와 관련된 새로운 차일드들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오! 오랜만에 이브의 등장이네요. 게다가 관련된 차일드라니 어떤 차일드가 새로 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존 라그나 브레이크에 비해 스토리가 두 배 정도 길고 그만큼 등장인물도 많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얼굴도 많이 있고 기존 인물 중에서도 메인 스토리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도 새롭게 등장하는 건가? 네? 아폴로니아? 그건... 나를 부른 이유가... 아, 2월 말 라그나 브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는 나중에 특집 성우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라그나 브레이크의 오픈 예정은 언제죠? 네, 6월 27일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은 블레이블루 센트럴 픽션과의 콜라보레이션 정보입니다. 일단 이 블레이블루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죠? 네, 블레이블루라는 게임은 높은 완성도와 개성 있는 캐릭터, 아름다운 영상과 매력적인 스토리로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2D 대전 격투 게임입니다. 오, 대전 격투 게임이라면 다양한 캐릭터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번 대차와 함께할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들이죠? 네, 이번에 대차와 함께 콜라보로 등장할 캐릭터는 우선 마코토가 있습니다. 마코토는 다람쥐종의 캐릭터로 굉장히 밝고 착한 캐릭터죠. 그리고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님께서 블레이블루 10주년 기념 축전도 직접 그리셨습니다. 와! 대표님과 블레이블루의 만남이 콜라보로 이어지게 되었군요! 핫! 지금 막 블레이블루의 프로듀서 무리 PD님의 축전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잠시 함께 감상해볼까요? 動画をご覧の魔王候補生の皆さん、こんにちは。ブレイブルーシリーズプロデューサーの森俊道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デスティニー・チャイルドとなぜブレイブルーがコラボするのかっていう、はい、ところがすごく、いろんなところからツッコミが入ってきそうな気もしなくもないんですが、そもそも、元々が僕自身が、キム・ヒョンテさんのすごいファンだったので、今の人たちがちょっとご存知かどうか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マグナカルタっていう、はい、ゲームがありまして、そちらの方が僕はすごい好き で、その後にキムさんがブレイブ&ソウルっていうゲームのキャラデザをやつるのをちょっと見まして、結構ブレイブルーとかのモーションの参考にさせていただいて、すごいかっこいいアクションだったんですよ。はい、うちの方のブレイブルーというゲームの方に磯村智美さんが誠七夜というキャラクターの役で出演し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けど、まあその磯村さんがなんかデスティニー・チャイルドの方にもなんか出演しているということ で僕も個人的に磯村さんと友達と親交があったので、お話を聞いたらものすごいファンだと、はい、言ってたので、たまたま日本に来る機会があったので、キムさんがでちょっと一緒にお食事をしようって言った時に、キムさんがなんかブレイブルーのキャラ使わせようって言うからオッケーすっていう感じで、はい、オッケーすっていう感じで、はい、コラボをする流れになりました。一緒に鶏鍋を食いながらそういう話をした記憶があります。なんで、そのうちのブレイブルーのキャラクターがキム・ヒョンテさんにどう料理されるのかすごく楽しみではいたんですがね、がすごいことになってたのまこともですね、はい、とまことと逆に〇の方がすごかったなと、すごいなんか何の話をしてるんだろうっていう、はい、感じになりますが、なんで皆さん魔王候補生の方々、うちのブレイブルーのキャラクターもぜひ遊んでいただけると嬉しいなと思います。なんですけど、僕も一応、ブレイブルーのプロデューサーをやらせていただいてますが、イラストも描かせていただいてますので、よろしければ僕のイラストも見ていただけると非常に嬉しいなと思いますので、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なので、今後ともブレイブルーとディスニーチャイルドの方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감사합니다。이렇게멋진영상까지보내주시고。네。그리고마코토이외에도다양한캐릭터가준비되어있다고합니다。아、벌써기대되는데요。아、그럼혹시언제콜라보가시작되는지알려주실수있나요？네블레이블루와데스티니차일드콜라보는
7월 11일 업데이트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콜라보 내용과 이벤트는 추후 공개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7월이라고 하니 꽤 많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그래도 미리 알려주니 저는 더 기대되고 좋은데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민님이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눈치인데요. 형민님! 아직 전달하지 않은 소식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짧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려 두 가지나? 네, 하나는 7월 후반부터 한여름의 3대 이벤트 썸머 악마식 여름방학이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여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대차하면 여름 이벤트죠! 오! 선플라워! 수영복을 입은 내가! 또 하나는 이전에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7월 23일 데스티니 차일드 서비스 1000일을 맞이하여 새롭게 개편될 데스티니 차일드 2.0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우와! 6월에는 월드보스와 레이드, 7월에는 콜라보와 여름 3대 이벤트의 2.0 발표까지! 네, 굉장히 많은 준비가 진행되고 있군요. 지금 복귀하시는 유저분들께서는 딱 좋은 타이밍에 복귀하시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7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복귀 유저 이벤트에 돌아오시는 마음 후보생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해주시는 후보생분들과 새로 대차의 세계로 들어온 후보생분들 모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며 총괄 디렉터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자 천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링뉴스의 대링이었습니다. 대링대링!